가면 다 모자 세상이야. 좋은 식당에 가면 다 모자 들어가 있어. 근데 제가요, 그래서 아이고 요즘 세상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나 여자들만 이렇게 했더니 제가 어느 날 밤에 한번 외출을 해봤어요. 우리는 청주에 보면은 산남동에 요즘 법원 옆에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더라고요. 제가 산남동에 가서 저녁을 한번 먹으러 갔어요. 근데 식당마다 다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. 밤에는. 그러니까 삶은 참 공평하다. 여자들은 낮에 식당에서 열심히 놀고 밤에 가서 가정을 지키고, 남자들은 열심히 낮에 일하고 밤에 내 삶을 즐기고, 그쵸? 그래서 아, 세상은 여자들만 사는, 여자들이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참 공평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느끼고 왔어요. 그래서 선생님, 제가 오늘 이불 두 채를 갖고 왔어요. 어제 비 오고 빨래도 안 마르고 세탁기는 고장나고 빨래 빨기 너무 힘든겨. 그래서 오늘 선생님 제 빨래 많이 빨아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제가 집을 갈 수 있어. 아니 집을 볼까? 다 같이 빨래 박수 한번 가볼게. 빨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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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 뭐였어요 여기? 짜고. 제가 사실은 빨고 짜고만 했어요. 근데 제가 어디를 강의를 갔냐면 요양원에 강의를 가요. 제가 빨고 빨고 짜고 짜고 휙 털고 털고 휙 널고 널고 이걸 했더니 요양원의 한 어머니가 아니 내 딸인데 헹구는 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. 헹구는 걸 해야지 빨래가 완성이 되지. 그래서 지금 헹구는 걸 넣었어요. 헹구는 거 여기 무시하고 가겠습니다. 시작. 빨고 빨고 짜 짜 헹구고 헹구고 짜 짜 짜고 짜고 짜 짜 털고 털고 짜 짜 널고 널고 짜 짜 빨고 짜 헹구고 짜 짜고 짜 털고 짜 널고 짜 빨고 헹구고 짜고 털고 널고 짜. 아 어렵다 그쵸?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. 다시 한번 갈게요. KTX 몇 킬로? 300킬로. KTX 300킬로. 300킬로 달려보겠습니다. 시작!
연출 20대가 낫다. 선생님, 잘 고생하셨어요. 근데 저는 20대인 줄 알았더니 30대요, 30대. 네, 우리 선생님 두 분 모실게요. 네, 두 분 나오세요. 가보자. 빨래박스 준비! 아싸! 오! 노래와 함께 가겠습니다.